네, 안녕하세요. 안스팜의 안혜성입니다. 지난번에 한번 공지 드렸던 우리 포천탈기 힐링팜에서 드디어 첨단 기술 공동 실습장 교육을 시작하게 됐어요. 이제 첫 번째 1기는 1월 달에 진행할 예정이고요.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1월, 2월, 3월에 우리 스마트팜, ICT 스마트팜 운영 관리, 딸기 재배 기술 관련한 40시간 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 최근에 제가 교육 수요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메일을 또 보내주셨고 또 교육 내용을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 교육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로 우선적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교육을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 오늘 영상 보시고 오늘부터 메일 보내주셔도 돼요. 그래서 딱 10분만 이번에 교육을 참여하실 수 있어요. 농식품부의 집합교육으로서 40시간 수료가 되는 전문교육으로서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 일단 농고 농대생 과정은 그 뒤에 또 런칭을 할 예정이고요. 일반 청년에 해당하시는 분들 만 39세 미만이신 분들은 현재 농업인이어도 되고 농업인이 아니셔도 지원이 가능하고요. 지금 이 교육과정은 국비 80%짜리 사업이에요. 그래서 전체 교육 내 교육비의 약 80%를 지원받아서 지금 예산이 확정되기 전인데 약 한 15만원에서 17만원 사이가 책정이 될 것 같아요. 5일간 진행이 되는데요. 자,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포천에서 숙박을 하시면서 우리 힐링팜의 다양한 커리큘럼 내에서 이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교육의 커리큘럼을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. 네, 교육은 일단 ICT 기반 시설 구축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기반 데이터 기록 및 관리, ICT 기반의 어떤 생리미 영양의 이해, 그리고 딸기 재배 기술, 또 정부 정책과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수업으로 담아놨고요. ICT를 활용해서 작물 관리하는 부분, 또 병해충 모니터링, 병해충 관리하는 부분, 복합 환경 제어에 대한 설정 및 관리 요령, 또 ICT 재배 이 현장 적용, 또 스마트팜 구축 프로세서까지 커리큘럼에 담아놨어요. 그래서 이 40시간 교육을 수료하시는 분들은 직접 이 온실에 대한 설계를 할 줄 알고 또 온실 시공에 있어서 디테일한 요소 기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과정이 될 거예요. 초반에 농지 매입부터 어떤 각종 인허가 부분, 노무, 세무, 각종 어떤 법률 관련해서도 이번 강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. 또 우리 스마트팜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기죠, 전기. 전기 관련된 강의도 두세 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. 대부분의 어떤 이 강의는 80%가 실습 위주로 진행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어떤 실습 재료를 또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. 네, 그래서 뭐 이 농업에 잘 활용되는 어떤 고급 룻백, 우리 모니터링 하는 거, 또 몰리어 다이어그램, 습공기 선도표, 어떤 딸기에 대한 삽목 체험, 그리고 기타 뭐 다양한 실습들이 있는데 1월 중에 새롭게 두 번째 스마트팜 창업 관련된 도서를 출판을 해요. 이 교육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출판하는 도서도 증정할 예정입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자부담률이 확정은 안 됐지만 한 15만원에서 17만원 선으로 정해질 것 같아요.